내가 이 그립 때문에 내 공은 드로우가 안 나는 거야. 더 이 훅그립을 잡아 이렇게. 아 이제 드로우가 나오네. 이거 그랬더니 두 가지 이제 미스가 나와요. 악성 훅, 악성 푸시. 골프 조진 형. TV의 조진형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쁜 드로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자, 만약에 나의 구질이 이미 드로우예요. 그러면 뭐 굳이 드로우를 내려고 하지 않아도 되겠죠? 내가 구질이 이미 드로우신 분들은 드로우 커브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을 아시면 되시고, 나의 구질이 페이드이거나 아니면 슬라이스 패턴인데 드로우로 갈아타려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스틱 같은 걸로 연습을 하세요. 내 목표가 여기인데 내 스윙 궤도를 일로 써요. 그죠? 처음에는 공이 어떻게 맞냐면 일반적인 패턴인데 내가 이런 방식으로 팔로우를 보내다 보면 푸시성 구질이 나옵니다. 푸시성 구질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커버를 하게 되냐면 점점 손을 감게 돼요. 근데 구질이 슬라이스이신 분들은 일반적인 패턴보다 더 많이 감는다고 해도 열리실 거예요. 그래서 클럽 패스를 일로 보내다 보니까 아 내가 원치 않게 아 인아웃으로는 쳐야겠고 내가 원치 않게 허리가 점점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배치기로 쭉 배치기로 들어가게 돼요. 아 그럼 어느 순간부터 힘도 좀 안 실리는 것 같고 계속 공은 푸시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응급처치를 하냐면 이 왼손을 더 감아잡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립 때문에 내 공은 드로우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더 이 훅그립을 잡아 이렇게 봐. 훅그립을 잡고 치니까 아 이제 드로우가 나오네. 이거 이렇게 치는 거야. 드로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죠. 그랬더니 두 가지 이제 미스가 나와요. 악성 훅, 악성 푸시. 잘 맞으면은 엄청 많이 가는데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드로우라는 구질이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제어가 될 때 매력적인 구질입니다. 그래서 인 아웃을 보내려고 하는 의도는 물론 좋지만 이의적으로 만들어서 인 아웃 궤도를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특히나 내가 다운스윙 때 손을 이렇게 보면 인사이드로 강제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그립 핸들을 타겟보다 오른쪽 한시 방향 쪽으로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특히나 던지면서 손을 감으려고 하는 이런 패턴들이 매우 좋지가 않아요. 이런 패턴들은 보통 피벗이 많이 깨지게 되고 오른쪽으로 나는 푸시를 점점 스트롱 그립을 많이 잡게 돼요. 이런 골이 깊어지면 스윙 피벗 그리고 궤도 페이스 앵글 규정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특정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드로우를 치시는 분들도 이 왼손 그립을 너무 스트롱을 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 구질이 페이드나 슬라이스예요. 그래도 왼손을 지나친 스트롱을 잡지 마세요. 자, 왼손은 주먹에 정권이 두 마디 정도 보이시면 됩니다. 두 마디. 오른손도 너무 지나친 스트롱이지 않으셔도 돼요. 이 나의 V자가 한 오른쪽 쇄골뼈 정도? 거의 이렇게 그립이 뉴트럴 내지 약간 베이비 스트롱 그립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백스윙 때 페이스 앵글이 바뀌면 돼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슬라이스 하시는 분들 보면 클럽 페이스가 굉장히 열립니다. 다운스윙 라인이 바깥쪽에서 들어오세요. 그런 이유로 이제 나의 구질이 페이드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샤프트가 완만하게 들어가면 좋아요. 샬로잉이 되면 좋은데 올라가는 앵글이 열려서 샬로잉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클럽 페이스를 열었다가 샬로잉을 해볼게요. 자, 열었다가 자 자, 열었다가 샬로잉을 하면 푸시가 나요. 아, 내가 샬로잉이 안 돼서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더 샬로잉을 하고 그래서 푸시가 나면 손을 더 감게 되고 점점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올라가는 라인이 많이 열리지 않아요? 클럽 헤드가 계속 공을 바라보면서 가요. 이를테면 힌징이 들어가면서 클럽 페이스가 약간 어느 정도 공을 바라보면서 내 척추 라인처럼 가고 클럽 페이스가 탑에서도 열려있지가 않아요. 제가 힌징을 많이 강조하고 왼손에 이제 플렉션을 많이 강조하는데 보통 플렉션이 들어가려면 왼손이 뉴트럴이어야 돼요. 뉴트럴 내지 베이비 스트롱. 만약에 내가 이렇게 훅그립을 많이 잡는데 힌징을 한다. 공이 말도 안 되게 왼쪽으로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힌징을 주면 공은 뜨지도 않을 뿐더러 악성 훅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립이 잘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예쁜 드로우를 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궤도를 한시 방향으로 보내고 이런 느낌보다 백스윙을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클럽 페이스가 약간은 공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으로 내 느낌에 약간 닫히는 느낌으로 올라가면서 힌징이 들어가게 되시면 내가 드로우를 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힌징을 주니까 공이 약간은 들어오거나 왼쪽으로 출발을 해요. 일반적인 그립 안에서 힌징을 줬는데 공이 왼쪽으로 간다는 건 지금 현재 패스가 아웃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신 분들은 단순하게 나의 그런 피벗 기울기 샬로잉 되면서 피벗 기울기를 계속 지키면은 어느 정도 다운스윙 라인이 약간 샬로잉이 되면 내가 바로 보내기가 쉽겠죠. 뉴트럴 그립 안에서 힌징이 들어가서 공이 왼쪽으로 가는 거는 오히려 땡큐예요. 왜냐하면 다운스윙 라인이 더 완만해지면 되니까.
이 아마추어 분들 중에 다운스윙이 지나치게 샬로잉이어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드로우가 왼쪽으로 풀 드로우가 나면 어느 정도 다운스윙 라인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런 드로우의 양을 내가 조절을 할수 있게 되면은 그때가 이제 좋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는 클럽 페이스 앵글 라인에 의해서 나의 다운스윙 궤도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는 앵글이 열리면 반드시 덮어치게 되고, 그리고 올라가는 앵글이 닫혀서 심하게 올라가면 다운스윙은 자꾸 완만해져요. 올라가는 라인에 답이 있습니다. 자, 올라갈 때내 느낌에 이렇게 닫힌 상태로 올라가니까 손을 로테이션을 많이 주면 완전히 왼쪽으로 가요. 그러면 완전히 패턴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드로우를 칠 때도 팔로우 넘어갈 때 이런 손의 롤을 점점 줄이면서 제어를 해보는 거죠. 점점 롤을 줄이면서. 드로우를 칠 때도 이런 손에 롤이 많이 들어가면 좋진 않습니다. 구질을 일정하게 커버 양을 그려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로우를 칠 때도 손에 롤이 많이 없어야 되고, 페이드를 칠 때도 손에 롤이 많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제어가 가능하게 돼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그립은 스퀘어 내지 베이비 스트롱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올라가는 게 클럽 페이스가 바닥을 보면서, 공을 바라보면서 힌징이 들어가는 느낌. 그러면 내 느낌엔 좀 닫힌 느낌이 들수 있고, 만약에 내가 이런 닫힌 느낌이 들어서 공을 치는데 공이 풀샷이 나요? 그러면 내가 궤도가 아웃인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나의 피벗 기울기를 지키면서, 자, 여기서 이런 풀샷을 배치기로 해서 돌리면 안 되고, 내가 어느 정도 구심력을 사용을 하는 과정 안에서 샤프트만 약간은 이런 완만한 느낌을 갖고 치시면은 구질을 이제 반드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힌징을 들어가니까 공이 왼쪽으로 많이 가면은 체크포인트 첫 번째는 그립이고, 두 번째는 내가 과거에 지나치게 롤을 너무 많이 주고 있진 않았나,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느낌에 일단은 힌징을 주고 팔로우 때 롤을 많이 없앤다고 해도 내 백스윙 궤도랑 다운스윙의 영향으로 내 공은 드로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드로우를 칠 때도 이런 좀 기능적인 부분을 통해서 손의 컨트롤을 많이 안 하고도 드로우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치면 드로우가 나요. 그냥 치면 드로우가 나서 드로우의 양을 조절을 하면서 칩니다. 뭐 베이비 드로우를 칠 때는 약간은 드로우를 상쇄시켜주는 느낌으로 해서 쳐요. 자, 이 정도면 뭐 예쁜 드로우가 났죠, 그죠? 그래서 후커들은 드로우의 양을 조절해서 치면 되고, 이 페이더들은 드로우를 치기 위한 이런 패턴들을 배우게 되신다면 자동으로 나의 안 좋은 구질이나 습관들이 개선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건 클럽 패스가 이렇게 나오는 환경에서 연습을 해보시면 피드백이 굉장히 빨라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치시는 것과 올라갈 때 클럽 페이스 앵글을 닫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클럽 패스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굳이 한시 방향으로 치려고 하지 않아도 올라갈 때 클럽을 많이 이렇게 닫는 느낌으로 올라가게 되면 패스가 바뀌는 것을 확 느끼실 수 있어요. 정말 확실하게 피드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쳐도 저렇게 쳐도 인아웃 궤도가 자연스럽게 안 나오신다면 이 정도 닫아놓고 그냥 처음에 치시다가 이렇게 닫힌 상태에서도 스퀘어로 보내려고 쳐보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스퀘어로 보내려면 내가 어떤 다른 행동들이 들어가야겠죠, 그죠? 롤을 상쇄시켜주는 이런 느낌도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닫혀있는 앵글 안에서는 점점 본능적으로 바로 보내기 위해서 밀어치게 됩니다. 이런 감각적인 부분으로도 스퀘어를 만드는 그런 느낌들을 찾으셔도 굉장히 좋아요. 인아웃 궤도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오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올 시즌에 예쁜 드로우가 목표이셨다면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예쁜 드로우 가지실 수 있습니다. 골프 조진형! TV의 조진영 프로입니다.